안녕하십니까. 학계 일장일절에서 오절입니다. Wish not, she time, le dare wish, dareya wish, ha melek. 다리우스 왕이 다레야 wish네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 하 멜렉 왕의 2년째에 wish not, shenat가 여성형 명사, 해란 뜻이고요. year, 근데 여성형 명사라서 이게 시나임이 시타임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나임이 두 개인데요. 이게 이제 앱솔루트일 때는 뒤에 맴이 붙죠. 그래서 시나임인데 이게 다 남성일 때고요. 시타임은 여성일 때죠. 그래서 시나트 시타임 두 번째 해의 레다리아 시베시 하멜레크의 호데시 하시시 여섯째 달에 여섯째 시시는 여섯이죠. 여섯째 달에 웨용 에하드 첫 번째 날 라 호데시 그 달에 그 달에 첫 번째 날에 여기 웨용은 날이고요. 날에 에하드는 일이란 뜻이죠. First, 첫 번째 또는 일. 그런데 이제 에하트 하면 여성형이고 에하드 하면 남성형이죠. 요음은 남성형이니까 에하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에하드 첫 번째 날, 1번의 날에 라 호데시에 하야 있었다. 데바라도나의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베야드 하카이. 손으로 학계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이 데바라도나이가 있었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죠. 그래가지고 베야드 하가이 그다음에 한나비는 선지자죠. 나비 선지자 엘 누구에게? 제룹바벨에게 스룹바벨에게 임했다는 거죠. 스룹바벨에게 임했고요.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나다. 라는 뜻이래요. 제룹바벨에서 태어난 자, 벤 스알디엘의 아들 제룹바벨. 스알디엘은요, 샤알 플러스 샤알티엘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였다. 엘 하나님께 내가 구하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룹바벨 벤 샤알티엘 바하트 예후다. 바하트는 총독이죠. 총독. 바하트는 가브눌. 그래서 가브너인데 바하트 예후다 유다의 가브너의 제룹바벨에게 그리고 엘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웬 여호자다크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죠. 요수아의 아들 요수아 요수아라는 이름은 그 제사장 집안에서 참 많이 쓴대요. 그렇죠? 그래서 하코헨 하카돌 대제사장 큰 성직자 이런 뜻이죠. 코헨 성직자 제사장 하카돌 높은 큰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요사다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레모르 말을 하기를 코 아마라 누나이 이렇게 따라서 아마라 누나이 주님이 말씀하셨다. 제보트 아도나이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도나이 제바우트 제바는 군대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달별도 뜻이 있어요. 하늘의 해달별. 그래서 군대들 또는 군대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레모르 하암 백성에게 말을 하였다. 갓제 이것을 말을 하였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메루 그들이 말을 하기를 로에트 보
웨이트 아도나이 엘레 히파노트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암루 암루 말을 하겠다. 그들이 말을 하겠다. 백성들이 말을 했죠. 암루 로에트 로에트 보 로는 안았다. 시간이 때가 오지를 그렇죠. 보는 오다 가다인데요. 보는 오다 가다인데 이제 인피니티브 즉그 인피니티브 부정사형으로 이제 오게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때가 안 됐다. 로 에트 보 에트 어떤 시간이냐면 웨이트 아도나이 주님의 성전을 레 히파노트는 바나 바나는 건축이죠. 건축을 히파노트 되어지게 할 건축되어질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히 그러자 이히 있었다. 네바라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메야드 학계의 손에 메야드 아도나이 한나위 선지자 학계의 손에 주님의 네바르가 있었다. 레모르 말을 하였다. 말을 하기를 뜻이죠. 그래서 4절 하에트 라헴 하는 여기서 하는요 이 정관사 하가 아니고 물어보는 하예요. 이제 갈로냈죠. 원래 반모음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에트 때가 아니냐 라헴 너희들에게 하에트 라헴 너희가 때가 아니냐 에트헴 라 시베트 너희들은 라 시베트 집에 거하면서죠. 거하면서 야샤브가 살다죠. 그래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아템 하지만 여기서는 갈로에 이븐을 넣었죠. 그래서 아 에틀라헴 너희들 아니냐 아템 라 시베트 살고 있다. 어디에 메 바테헴 너희들의 집에 살고 있다. 너희들의 메 어디에 집들 햄 너희들의 그래서 너희들의 집들에 너희들이 라샤베트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셰프님은 사판 사판은요 커버 덮다 하죠. 패널이 뭐냐면은 이제 판자를 대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집을 판자를 커버리드 하우스 커버리드 하우스네요. 커버리드 하우스 집을 이렇게 패널을 할 수가 있군요. 그쵸? 좋은 집이네요. 그쵸? 그냥 흙으로 쌓았다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패널을 했다. 하지만 왜 하바이트 하체 이 집은 이전은 하바이트 하체 이전은 이 성전은 이 집은 하레브는 황무하였다, 드라이하다, 데솔레이트하다, 루인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사판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죠? 주님의 그 전은 하레브 된 상태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말했어요. 왜 아타 이제 왜아 이쪽 맞나 5절 잠시만요. 왜 아타 이제 코 아마르 아도나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마르 아도나이 제바우트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무는 숨은 두다죠. 두다 푸 플레이스 세트 두다고요. 근데 두어라죠. 두어라 두어서 어떻게 하느냐 레바브 햄 너희들의 레바브 마음이죠. 너희들의 이너맨 마인드 하트를 레바브 햄 너희들의 마음을 두어라. 아이 어디에 다르헤켐 너희들의 데레크에 너희들의 길들에 두어라.
너희들의 길들에 대해서 수음해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무의 명령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길을 봐라 이렇게 했어요. 데레크는 여기서는 이제 데레크는 그 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들도 돼요. 근데 이게 왜 데레크로 했냐면 그 멀리서 바벨론에서부터 그렇게 먼 길을 왔잖아요, 그렇죠? 그먼 길을 와가지고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길을 안 봐라. 너희들이 길바닥에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그 길바닥에서 이제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내 집은 놔두고 너희 집만 이렇게 어떻게 사판 했고 내 거는 아직 갈애부 됐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있죠. 예, 여러분 학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